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걸렸어? 근데 사람이 나부터도 그런 것 같아. 엄마를 보면서 내가 또 느낀 게 있네. 아.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아. 응?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엄마를 보면,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 그래야 될까? 그게 느껴져. 기묵기고 아니면 아니고. 끄떡끄떡하잖아. 아, 대답하라고요? 끄떡끄떡하면. 어, 빠져요. 네. 몰라요. 그 아, 봉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봉사한다든지 춤으로 봉사한다든지 무용으로 봉사한다든지 그런 봉사 있잖아. 무용. 무용? 춤추. 춤추는 거? 그런 걸 봉사하는데 내가 굳이 이 말을 왜 끊었냐면 우리 춤추는 기분이 좋잖아요. 되게 기분 좋고 봉사할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 갔어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은 어디 가고? 왜 마음이 우울해요? 어?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굳이. 어? 그냥 왜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일까? 딱!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일까? 내 인생은 왜 버림받은 인생일까? 자꾸 마음속에서 그것밖에 안 나와. 나는 내가 남들한테 못하고 사는 것도 그닥 없는데 또 그렇게 내가 매몰차게 사는 것도 아닌데 참 남들은 서방 만나서 애기 낳고 알콩달콩 잘 산다는데 왜 나는 그럴까? 자꾸 가슴 속에서 그리면서 울어.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왜냐면 남자를 이제 만나고 싶은데 반반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래 그 문제 봤거든요. 아, 그때 온 거야?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구나. 네. 남자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동안에는 열심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사 많이 하고 춤추고 이제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남자를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남자복이 없을 뿐더러 면사포 쓸 운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해주셨더라고. 그럼 면사포를 못 썼다는 소리거든. 그쵸? 면사포를 그 지금 나이가 솔차이 많이 먹게 보여요. 나보다는 훨씬 많이 먹게 보여요. 근데 누가 저 사람한테 면사포 안 썼다고 할까? 말을 하자면. 근데 진짜 안 썼어요. 면사포 쓰지 말아라. 자식 없어라, 야. 나 혼자 여기까지? 그냥 아까 그랬잖아. 이제 오다 보니, 내가 그때는 즐겁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 혼자 오다 보니, 이제 외롭단 말을 하는 거지. 지금은. 네. 응, 그래서 정말 남자가 좋아서 남자를 찾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네. 응, 어? 외로워서 남자를 찾는 건지. 아니에요. 응, 그냥, 그냥 아까 대화하고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래서 남자를 찾는 건지 그건데 딱히 내가 남자를 좋아서 남자 찾게 안 들어와요.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뭐 내 또 언니가 또 성격이 되게 깔끔한가 봐요. 네, 깔끔해요. 예, 남자 냄새 난 걸 또 질색을 해요. 네. 남자한테 남자 냄새 나잖아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남자를 찾는다고 점을 보러 오냐고. 아. 친구같이 사귀는 거, 친구가 안 되는 거지, 남자 사귀는 거. 아니, 그렇게 사귀면 상관이 없어. 네. 그렇게 사귀면 상관이 없는데, 언니는 오늘한테 작심하고 온 거야. 어? 왜? 내가 앉자마자 그랬지. 참 남자 보고 없네. 했잖아. 네, 네, 네. 아마 저 보러 왔을 때, 언니한테 결혼 안 했단 말은 나밖에 안 할 거야. 나이 보고 다 결혼했다 그럴 거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나한테는 결혼한 걸 안 들어왔어. 면사포 쓴 걸로 안 들어왔어. 어? 면사포 쓸 저기가 아니거든. 네. 팔자가 아니거든. 네. 응? 근데 문의 팔자냐? 그것도 아니거든. 네. 손님의 팔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팔자가 외로운 팔자다 뿐이야. 그렇지. 응. 외로운 팔자고 무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걸 가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아까 봉사하면서 사냐고 그래서 물어본 네. 거고. 네. 응? 네. 근데 남자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게 내가 만나라 했다고 해서 엄마가 만나고. 안 만나라고 또 안 만날 사람 아니거든. 가다가 나 아우 싫어. 뭐 지금까지도 뭐 남자 없이 살았는데. 그렇지. 어, 남자 없이 살았는데 뭐 내가 굳이 지금 와서 뭐 남자를 만나. 그러면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어. 그래서 엄마는 오늘 지금 네. 엄마 아니지. 언니다 언니. 엄마 아니지. 엄마 아니야. 어? 아, 굳이. 네. 그냥 이래도 그만이고. 그렇지. 이래도 그만이야. 그냥 답답하니까 영웅TV에 해놨는데 딱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한번 물어볼까? 응? 네. 그런 마음이 와.
맞지? 뭐 내가 뭐 문제에서 온 거라. 응. 문제가 있거나 네. 뭐 힘이 들거나 네. 뭐 남자가 없어다 지금 내려 죽겠다. 그것도 없어. 엄마한테 들은 거 없어.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 무당이니까. 뭐 얼굴만 보고. 영으로 우리 영으로 봐야죠. 아, 얼굴만 보고 알아. 영으로. 영으로 들어오니까 알지. 네. 어, 나 무당이니까 알아. 응. 응? 어. 그냥. 근데 이거는 안타까워요. 마음이 텅텅 빈 것은. 그래, 허전하지.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이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엄마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 남자를 지금도 서른 긋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구나. 지금도 선 거여서 엄마를 붙으면, 어, 남자한테 냄새나. 아, 정말 갔으면 좋겠다. 응? 하루 이틀은 좋게 만날지 모르지만, 2, 3월 지나면, 아, 나 남자 싫어. 야, 안 만날래.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말을 하는 거지. 정을 제가 안 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안 되더라고. 어, 밀어버린다는 거지. 맞아요. 어느 남자가 들어와도 밀어버린 거지. 그렇지. 어, 남자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다. 맞아. 어? 근데 굳이, 어디서 왔어요? 응? 서울에서 왔다니까요. 서울 어디? 서울 금천구. 금천구? 네. 뭐, 굳이 미안해요? 네. 굳이. 큰 고민은 없는데요. 어. 찾아왔냐고? 어, 굳이. 인연이 있으니까 왔나 보지. 아, 그렇게 말하면 뭐 고맙지. 그리고 네. 고마운데. 나한테는 큰 고민은 막, 없어요. 예. 네. 나한테는 막 뭐가 지금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고민하면 이건 고민이 되죠. 남자를 만나고. 아니, 그런 고민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치고 살았다면 가슴속에 웃음은 있어야 되는데 가슴속이 너무 외롭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저 외로운 곳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항상 저 빈 주먹을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제 무용으로 더 크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선생님이 저를 깎았어요. 안 줬어요. 커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깎았다. 몇 년이부터 춤을 접었어요. 그래서, 춤을 춰야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누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저를 이술 안 시켰어. 더 안 키우려고. 잘랐어, 저를. 제가 그렇게 사정을 찾아가 사정하고 그랬는데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면 저는 무용으로 더 클 수는 없거든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더 이제 커서 좀 욕심 좀 내고 하면 더 조교도 되고 문화재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랬으면 딱인데. 커트를 시켰어요. 몇 년 전에. 희한하게 운이 그때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데 안 다니고 막 실은 큰 고민이 없어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냥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한번 진짜 인생 살기 싫더라고. 내가 그걸로 더 크려고 했는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커트시키니까 그때 한 4개월을 진짜 방황했어요. 그래서 다 접었어요. 어, 그래서 그 낙이 없다는 건 그건 진짜 슬프게 들어왔어. 아 맞죠 내가 말했죠. 춤을 춘 분이 그 왜 우울하게 들어올까?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남자나. 응. 내가 정확하게 본 거 맞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응. 춤을 춰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아니 춤을 춘 분이 웃지를 못하고 있을까? 어? 그게 그러면 오늘날 그래도 조금 일을 해줬네요. 그 춤을 안 추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든 안 했든 그래도 여기서 우울했던 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만큼은 뚫고 아까하고는 좀 틀려요. 말씀을 좀 하고 나니까. 언니가 말씀을 하고 나니까 아까는 정말로 내가 저분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큰 고민은 안 갖고 왔는데 가슴이 이렇게 우울하고 그걸 참 그때 와서 해결했었어야 되나? 그렇지. 그럼 밖에 되나? 이럴 때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진작에 좀 가서 다른 쪽이라도 내가 좀 춤을 추든지 어? 좀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접어서 학생들 다 다른 선생님 찾아가게 보냈어요. 그래서 무용을 딱 접고 그때부터 한 게 이제 북 쳤어요. 난타. 아니, 원래 근데 저는 춤이 제일 좋거든요. 난타를 쳤다 그래도 네. 재미가 어깨 들어와. 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 그래서. 어, 재미가 어깨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라면 내가 충분히 위로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라면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남자 땀에 고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니 뭐 나는 그냥 이제 이미 시간이 이제 지났다 하더라도 언니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치더라도 나는 언니가 그냥 아까 무슨 뭐 저기를 해요 했잖아 봉사를 해요 뭐냐 물어봤잖아 그걸로 내가 그 꺾어놨던 내 한을 좀 그렇게도 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준다 나는 그렇게 좀 그렇지 그거는 있죠 그런 낙은 있는데 아니요 없어요
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없다고요. 마음이 무겁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춤을 춘 사람이면 그런 낙이 들어와서 내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가 반대로 오히려 물어봤잖아요. 그걸 자, 그때 와서 해결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랬었으면 이제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마음이 어? 좀 치료는 됐겠죠. 또 물어보고 싶은. 그래서 춤을 접었어요. 그래서 안 추고 그런 이제 학생들이 하도 춤 저기 해서 한 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끝나면은 하세요. 춤춰요? 그게 살 길이고 내가 부탁할게요. 춤을 추면서 옛날 웃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감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솔직히 남자는 핑계고 그냥 많이 있으면 그만이고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크게 남자를 비중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 면사포 쓰지 못한 사줬다. 틀렸으면 따지시고요. 아니 맞아요. 그쵸? 네. 누가 그 나이에 면사포를 안 썼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유는 없겠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겠지? 그치? 네. 언니 면사포 못 썼어요. 그러니까 춤으로 내가 그거를 다시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 한 가지는 내가 진짜 권태 주고 가고. 욕심이겠지. 크지 못하니까 춤추면 뭐하냐 싶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을 내 춤으로 그래서 춤 실력은 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무대에서 춤 안 춘 지가 지금 벌써 6년, 7년? 비싸요. 그러면 또 바뀔 거예요. 춤 취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춤춘 사람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춤춘 것 같지 않아. 춤을 그걸로 풀어먹어야 되는데 왜 춤추는 사람이 시무룩해? 근데 그 사연이 있군요. 안 키우려고 잘랐어. 그러지 말아요. 근데 그걸 딱 털어놓으니까 아까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해요. 훨씬. 운이 안 좋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 그게 너무 했네. 선생님 너무 후회하실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인생이 날라가 버렸네. 그 눈만 뜨면 하여튼 4개월 딱 하고 제가 털고 다른 길로 가자 해서 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스토리가. 자기 딸들 키우려고. 그럼 언니 스스로 내가 뭐 언니가 내 지금 보니까 연세가 꽤 들어 보여요. 뭐 내가 거기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제자를 키우시면 되잖아요. 무용 잘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을 거고. 제자 키우는 거 다 싫더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근데 지금 작년에 하도 학생들이 몇 명 해달라고 해서 몇 명 한 6명 지도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 더 클 성장도 내가 못하고 제가 춤추기 싫다고 안 춘 거지. 코로나 만나서 지금도 하면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세요. 학생들 쉬라고. 그게 언니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언니 스스로는 내가 왜 우울했는지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그랬잖아요. 왜 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 저 가슴은 어떻게 얼음만 돼서 보내줘야 될까? 근데 답은 찾았네요. 그쵸? 하시면 그냥 내가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새싹들 보면서 다시 나는 이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남자는 볼 필요도 없네요? 나는 그래. 언니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와도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지. 예. 그리고 면사포 자체를 쓰는 사주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나 그거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만나긴 하는데. 언니 자유예요. 그럼 오면 또 잘라요. 욕심이 안 가지더라. 정이 안 지더라. 됐죠?